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가상악기 리뷰를 조금 할까 합니다. 가장 기본 악기죠. 그랜저라는 우리 피아노 음색 있죠. 피아노 음색의 사용법부터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이 음색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랜저라는 피아노 음색입니다. 자, 이 음색은 상당히 튜닝이 잘돼 있는 그 그랜드 피아노 소리 그리고 오케스트라 음악과도 이제 매칭이 되게 잘 되고 어느 그런 세션에 갖다 놔도 잘 어울리는 아주 표준형의 그런 그 콘서트 홀에 있는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 소리를 보여줍니다. 근데 이 음색을 우리는 이제 불러와서 그냥 디폴트된 상태로만 보통 쓰는데요.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걸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일단 먼저 스페이스, 이 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. 이 공간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하죠. 이 공간이 어디에서 연주가 되느냐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인데요. 지금 아무것도 이펙트가 걸려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피아노의 이그 인클로저라고 그래야 되나요? 피아노 내부에 있는 그 소리들의 울림이 있습니다. 배음 울림도 있고 여러 가지 통 울림 이런 소리들 때문에 네, 약간의 울림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. 요거는 공간 울림은 아니에요. 자, 여기다가 우리가 공간, 스페이스를 여기 버튼을 이렇게 키면 공간을 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어마운트는 얼마나 많이 이 공간에 이펙트를 줄 건지, 그 다음에 공간의 사이즈 다 중간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디스턴스라는 건 청자와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청중이 좀더 멀리 있는 느낌을 줄 건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느낌을 줄 건지 그리고 콘서트 홀이라고 돼 있죠. 밑에는 이제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홀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이 홀의 종류도 사실상 되게 여러 가지 홀의 종류가 준비가 돼 있고요. 콘서트 홀 1이라고 돼 있는데 콘서트 홀 1뿐만 아니라 콘서트 홀 2, 3, 그 다음에 챔버 미디움 홀이죠. 그죠? 네. 챔버 홀 1, 2, 3 있고 그 다음에 라지 홀, 재즈 클럽, 뮤직 클럽, 브라이트 스테이지, 타지마할 알죠? 타지마할 회당 처럼 굉장히 그 울림이 풍부한 소리. 중간에 뒤에 나오는 소리가 웅 하고 더 크죠, 그죠? 웅웅 이런 소리가 납니다. 요거는 요 강의는 헤드폰을 끼고 요 소리들을 면밀하게 한번 들어보면서 차이점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죠? 자, 콘서트 홀 말고 그 다음에 챔버 미디움 홀도 한번 들어볼까요? 이런 느낌입니다. 자, 요 느낌을 좀더 우리가 상세하게 하려면 어마운트를 올려서 이펙트를 조금 더 줘볼게요. 네, 더 울리죠, 이렇게. 또 다른 홀 소리도 들어볼까요? 라지 홀 한번 들어볼게요.
네, 아주 큰 홀의 느낌입니다. 대형 그런 콘서트 홀 소리죠. 네, 뒤에 남아있는 이 잔향 소리도 굉장히 길게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재즈 홀도 한번 들어볼까요? 약간 반사음이 되게 짧은 이런 느낌 나오죠?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펙트가 준비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그랜저라는 음색 안에 이 많은 이 이펙트들을 내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. 캐세드랄 같이 그냥 이제 동굴에 있는 느낌, 그다음에 처치, 처치는 교회 느낌이죠, 그죠? 채플홀 조금 약간 느낌이 다르겠죠. 스튜디오에 있는 느낌, 스튜디오에 피아노가 있는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것들 전부 다 각각 한 번씩 이 차이점을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콘서트 홀로 다시 되돌리고요. 사이즈를 변경시키면 어떤 느낌이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? 어마운트는 그대로 두고요. 사이즈를 한번 중간에서부터 더 크게. 네. 뒤에 따라 나오는 음향이 좀 달라지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래서 큰 홀의 느낌. 그 다음에 디스턴스. 테일이라 그래서 소리에서 더 뒤쪽에 있는 꼬리의 음향들이 되게 길어진.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스페이스에 대한 걸 알아봤고요. 그 다음에 톤. 톤은 이 피아노 소리가 좀 피아노 소리가 소프트한 소리를 낼 건지 하드한 소리를 낼 건지에 일단 톤 칼라를 먼저 정할 수 있어요. 자, 이 왼쪽으로 돌리면 소프트한 피아노 소리. 그렇죠? 그 다음에 하드 한쪽으로 올리면 굉장히 딱딱한 탱글탱글한 그런 소리가 나겠죠? 보통 일반적으로 그 클래식 공연을 할때 사용되는 피아노 소리들은 이제 소프트와 하드의 아주 중간쯤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. 하드한 쪽으로 가면은 되게 대중적인 그런 이제 포크 계열의 음악을 연주할 때 그냥 이 딱딱한 피아노 소리들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LID라고 돼 있는 게 있죠. 요거는 이제 피아노에 그랜드 피아노는 위에 옆에 이제 뚜껑이 있습니다. 그죠? 요거를 요렇게 열어서 지지대를 받쳐서 이렇게 뚜껑을 여는데 요거를 피아노 뚜껑이 완전히 다 열린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. 네,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 한 절반 정도 닫았는 음향이 나게 됩니다. 그리고 완전히 닫은 음향도 있어요. 네. 아무래도 좀 뭉퉁한 그런 소리가 되죠. 완전히 연 소리.
절반 닫은 소리 들어볼까요? 굉장히 좀 부드러운 그런 소리가 됩니다. 그 다음에 톤에서 요 오른쪽에 삼각형 버튼이 이렇게 꺾음새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. 요거를 눌러주면은 또 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. 자, 이퀄라이저를 조정을 먼저 할 수 있어요. 피아노의 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베이스와 바디, 에어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여놨는데 사실상 뭐 저음, 중음, 고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에어는 바람 소리가 나는 듯한 그런 고음들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. 자, 이걸 올려주면 이렇게 고음이 부스트가 확 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바디감을 좀 소리를 높여주고 싶다. 그러면 바디를 올리면요. 네, 뚱뚱뚱 하는 이 중음역대가 네,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베이스. 둥둥둥둥둥 하는 이 밑에 저음부 네. 취향에 따라서 피아노 음색을 어떤 느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음악의 느낌도 달라지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뭐 그 트랜지언트나 토널 뎁스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컴프레서 같은 것도 조정을 해서 우리가 되게 압축된 그런 소리처럼 들려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요걸 켜서 이렇게 어마운트를 올려주면 돼요. 그다음에 아나토미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건 이제 피아노는 우리가 벨로시티가 뭐 우리가 미디에서는 정의되어 있는 게 127까지입니다. 그죠? 네. 요런 벨로시티에 따라서 어떤 소리의 세기로 네. 어떤 소리의 세기로 연주를 할 건지를 우리가 다양한 단계로 나눌 수가 있죠. 이 넓이를 우리가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 다이내믹 레인지를 얼마나 넓게 가지느냐. 자, 이렇게 다이내믹 레인지를 넓게 가지면 아주 작은 소리. 조금만 작게 쳐도 아주 작은 소리가 나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아주 세게 쳐야지 네. 네, 포르테 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다이내믹 레인지를 넓히면 본인의 치는 세기의 이 변화폭을 굉장히 넓게 가져야 다양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. 네. 다이내믹 레인지를 아주 좁게 하면 조금만 쳐도 그냥 중간 이상 되는 그런 벨로시티로 소리가 나오게 돼요. 아주 살살 치는데도 소리가 크게 나오죠. 살살 치는데도 아주 강한 그런 다이내믹이 나오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아나토미에서 여기 꺾음새를 또 누르면 또 여러 가지 톤 조절을 할 수 있는 소리들이 또 나와요. 여기는 오버톤 배음을 우리가 얼마나 포함된 소리를 넣을 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. 피아노에는 배음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이 배음 부분이 꺼져 있어도 기본적으로 나는 피아노의 배음들은 어느 정도 소리가 들어있습니다. 근데 배음들을 좀 더 증폭시켜서 자연스러운 그런 소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.
어쨌든 요거는 좀 더 우리가 현실감 있는 그런 피아노의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기 위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이미지인데요. 이게 이제 스테레오로 마이크를 세팅을 해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음에서는 왼쪽으로 마이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음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. 스테레오 이미지가. 그죠? 고음 쪽으로 갈수록 쑥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폭을 또 위드스 폭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도 정할 수 있어요. 스테레오 이미지를 자 이렇게 넓히면 저음은 완전히 왼쪽에서 소리가 나게 되고 고음은 아주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게 돼요. 네. 폭을 네, 아주 넓힐 수 있는 스테레오 이미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이즈 해머 노이즈가 있죠. 네, 해머 노이즈는 우리가 그 피아노가 안에서 망치가 이렇게 움직일 때 나는 소리예요. 요거를 지금은 요걸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켜면 기본적으로 네,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. 뚝뚝뚝뚝 하는 소리 들립니까? 자, 요걸 더 좀 더 크게 들어보면 확실하게 표시가 날 거예요. 소리가 들리죠? 욱뚝뚝뚝뚝 하는 소리. 그 다음에 댐퍼. 댐퍼라는 것은 피아노 현 위에 이렇게 울리지 않도록 잡고 있는 그런 솜 같은 천 같은 재질이 있어요.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는 소리가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. 네, 요 댐퍼가 움직이는 그 소리입니다. 페달. 페달을 누를 때마다 댐퍼가 일률적으로 전부 다 떨어지는데요. 이 댐퍼 소리도 나지만 페달이 연결되어 있는 네, 댐퍼가 연결되어 있는 전체 막대기가 덜컥덜컥 하는 소리가 나요. 이렇게. 요거를 얼마나 또 소리를 나게 할 건지. 그 다음에 스트링은 댐퍼가 빠질 때 아무래도 우리가 현을 스쳐서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. 그죠? 이렇게 승 이렇게. 그래서 현이 같이 네. 그래서 페달을 밟을 때 페달을 밟으면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스트링 소리가 징 하면서 나게 돼요. 이런 소리들까지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우리가 조정을 해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440Hz로 조율이 되어 있는데요. 피아노는 콘서트에 따라서 콘서트 어떤 콘서트냐 어떤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437로도 조율을 하고 또 440보다 더 높은 주파수로도 이음을 피치를 조율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튜닝을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1단위로 우리가 피치 단위로 센터 단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랜저 이 음색 하나 가지고도 제가 20분을 설명을 해야 될 만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있었네요. 저도 뭐 이걸 늘 같이 다 쓰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그런 피아노 소리를 만들어낼 때에는 이런 옵션들을 조정을 해서 소리를 만들어내야지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뵙도록 할게요.